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성경을 읽어주셨는데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이것을 행하라. 나를 기억하면서.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라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고 나를 기억하기 위해서 이것을 행하라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기억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성만찬을 행할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그냥 글자 그대로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굉장히 심플한 이야기 같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이 시작되는 첫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촛불이 하나, 첫 번째 강림전 촛불이 켜졌고요. 오늘 여기들 여러분들 보시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여기에 와 있습니다. 여기 애드벤트가 시작되는 그 첫 주일에 와 있습니다. 세상 달력은 1월 달서부터 새해가 시작하지만은 우리 교회 달력은 12월서부터 오늘서부터 이제 새로운 교회력이 시작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나심을 기다리는 대강절기 애드벤트,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하는 성탄절,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리는 그런 기간,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리는 기간, 그리고 나서 제수요일과 함께 시작하는 고난, 우리 사순절, 예수님의 고난과 또한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지요. 또 고난 사순절 기간 중에 마지막 주일은 패션 위크라고 해서 고난 주간을 우리가 지내지요. 성금요일도 그때 지내고요.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부활절을 맞이하고 나서는 저기 하얗게 되어 있는 부분은 기쁨으로 부활절기를 지내는 그런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예수님은 약속대로 오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오셨냐면은 성령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펜티코스트 오순절 사건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 모든 기간들 1년의 반이 넘는 이 기간들은 성령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기간이지요. 그리고 맨 마지막 주, 사실은 지난 주일이었습니다만은 맨 마지막 주일에는 왕 되신 예수님께서 결국에 가서는 하늘의 보좌에 지금도 앉아 계셔서 우리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그런 그것을 기억하는 Christ the King Sunday로 우리가 지키면서 교회력이 끝나고 다시 이제 강림절이 시작이 되죠. 자, 우리 전체의 그 교회력을 보았습니다만은 예수님의 나심을 중심으로 해서 쭉 해서 예수님이 결국 하늘 보좌에 다시 앉으시는 그걸로 예수님의 생 전체, 삶 전체를 중심으로 교회력이 짜졌다. 왜 그렇게 했을까? 그 이유는요, 전통적으로 교회가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생애를 기억하면서 예수님과 하루하루 동행하면서 또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는 예수님과 동행의 삶을 살게 도와주도록 그렇게 교회력을 만든 것이죠. 그래서 오늘 교회력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의미는요,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에도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기억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성만찬을 행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 분, 지금도 동행하고 계신 분이 누군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죠. 또 앞으로 우리들과 계속해서 동행하여 주실 분이 누구신가?
예수님이라는 얘기지.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을 혼자 가지 않고 반드시 누구와 동행해야 되는가?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몸과 피를 대하면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였는데, 오늘 예수님의 피와 살을 대하면서 지금까지 동행하신 분이 예수님인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또 앞으로의 나의 삶에 동행하실 분이 예수님이심을 고백하고 붙들고 결단하는 그와 같은 귀한 주일이다. 그러니 우리가 성만찬을 하면서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였는데요, 예수님 당신 자신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라, 그 희생을 기억하라, 그런 말씀이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부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따가도 우리가 성만찬을 행하면서 우리가 떡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떡을 이렇게 브레이크 하죠. 그러면서 하는 그 예문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온전했던 빵이 이렇게 브레이크가 되셔서 몸을 부수셨는데 이유는 뭐냐? 우리의 부서진 삶을 다시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당신은 몸을 브레이크 부수셨다.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성만찬을 행하면서 항상 빵을 이렇게 브레이크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브레이크된 삶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부수실 만큼 희생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그 사실을 꼭 기억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Do this in remembrance of my love for you, 그런 얘기죠. 이사야서는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예언한 적이 있죠. 그가 찔림은 우리들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처를 입음으로써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다고 해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들의 아픔이 고침을 받게 되었다. 성만찬을 오늘도 행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들의 삶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부수신 희생적인 사랑을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의 용납하시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성만찬을 행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갖고 있는 어떤 고민들이 있어요. 이해는 합니다. 그 고민이 뭐냐면, 이번 성만찬은 내가 받을 자격이 없어. 내가 그동안에 참 좀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아. 이번은 내가 안 받아야 되겠어. 왜? 자격이 없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종종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생각 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우리가 성만찬을 행하면서 예수님께서 이것 이 사실을 꼭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무조건 우리들을 받아주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성만찬 자리를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엔 누가 있었는가 하니 가롯 유다가 있었습니다. 가롯 유다가 누구입니까? 이미 예수님을 판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를 용납하여 주셨습니다. 내쫓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 누가 또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그 베드로는 앞으로 예수님을 곧 배반할 사람입니다. 이 가롯 유다와 베드로는 바로 우리들을 표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베드로, 가롯 유다와 베드로를 용납하신 예수님은 가롯 유다처럼 우리가 많은 과거의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가롯 유다를 용납하셨듯이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베드로처럼 이 성만찬을 받고 나가서도 앞으로 죄를 질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우리들이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용납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만찬을 대할 때마다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지요. 우리가 성만찬, 우리 그 지문 예문을 좀 바꿨습니다만, 그 전에 있었던 예문에 이와 같은 예문이 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에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그래서 그 초대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께서 오라 하시니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거나 공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시간 의로우신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용납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만찬에 나올 때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우리를 받아주시고 사랑하시고 용납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항상 기억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로 성만찬을 행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꼭 기억하라고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새 언약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이 잔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너희들에게 주는 새 언약이다. 새 언약이 있다고 하는 얘기는 옛 언약도 있다고 하는 얘기죠. 옛 언약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구약의 언약 아닙니까?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리면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김을 받는다는 그 언약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제사에는요 꼭 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피가 없는 제사는 제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반드시 피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피가 없잖아요. 아니요,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단 한 번 피를 흘리심으로 once for all 모든 세대 오고 가는 세대에 희생제물이 이미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주님께서는 이 성만찬을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새 언약을 제자들에게 주셨는데 바로 그 언약을,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만찬을 받으면서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이미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확인하여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성만찬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는 성만찬을 행할 때마다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심,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까 교독문을 읽으면서 거기에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빵이다 그렇게 기록한 것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그 빵을 먹을 때에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경험하게 됨을 가르치고 계시죠. 그리고 이 생명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만찬을 행하면서 그 성만찬을 행하면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고 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계시다.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 그리고 나는 그 예수님의 생명을 지금 대하고 있다 라는 그런 기쁨과 감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요, 우리는 성만찬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꼭 기억하라고 하신 것이 있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행하실 당시, 그 당시에는요 제자들 사이에 서로 갈등이 있었어요. 벌써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가룟 유다도 좀 이상하고 뭐 서로가 좀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만찬을 행하면서 너희들이 한 형제여 자매인 것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십니다. 이따가도 우리가 성만찬을 행하면서 제가 이렇게 그 코멘트를, 멘트를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 예문 가운데 이런 예문이 있어요. 저는 이 글을 쓰신 분, 예문을 작성하신 분이 참 시적인 그런 재질도 있고 재능도 있고 정말 신학적으로도 너무 깊은 그런 신앙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얼마나 저는 이 문구가 좋은지 몰라요. 여러 밀알이 한 덩어리의 떡이 된 것 같이 우리가 여럿이지만 주님의 성찬을 나눔으로 우리도
한 몸이 됩니다. 여러 포도알이 한 잔의 포도주가 된 것 같이 우리가 여럿이지만은 주님의 성찬을 나눔으로 우리도 한 몸이 됩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함께 나눈 한 형제 자매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세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아쿨라 제단에 우리들을 한 형제 자매로 불러주셨으니 주님께서 사랑으로 묶어주신 주님께서 평화의 줄로 묶어주신 것을 힘써 지키겠다고 하는 그 같은 바람 가지고 성만찬에 임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저는 성만찬을 대할 때마다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대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는 믿음입니다. 그건 개인적인 믿음입니다. 어떤 성서적 근거나 신학적 근거가 있어서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님을 먼저 밝혀드립니다. 성만찬을 하면은 병이 낫는다, 뭐 성만찬을 하면은 문제가 해결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그러한 믿음이죠. 저는 왜냐하면 성만찬을 대할 때마다, 성만찬은 뭡니까?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잖아요. 그래서 그 피와 몸을 대하면서 12회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가 뒤에서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의 몸을 만진 것도 아니고 옷수를 만지면서 내가 그의 몸에가 아니라 옷에만이라도 손을 대기만 해도 내 몸이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가지고 예수의 옷자락을 만졌다 이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운을 내어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만찬을 통해서 이 여인은 옷자락을 만졌지만 나는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대하잖아요. 더 간절한 마음으로 그 성만찬을 대하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있는 여인의 심정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성만찬을 통해서 나의 삶에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요, 성만찬을 하면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성만찬에 임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성만찬을 대하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간절한 심령으로 그리고 성만찬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의 생명이 나의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 앞으로 지금도 나와 동행하신 분, 나와 함께 하신 분이 주님이시고 앞으로도 내가 붙들고 나가야 될, 동행해야 될 분이 주님임을 기억하시면서 성만찬에 나오시기를 바라고, 새 언약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성만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들은 모든 문제들, 마음의 걱정과 근심들, 육신의 질병들, 가정의 어려움들, 생업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겠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도 우리와 동행하셨고 우리와 동행하실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